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늦게 한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이후에 공청회 진행에 있어서는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청회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 출마 소견, 두 번째 언론사 질의응답, 세 번째 후보자 간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서면질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후보자 출마 소견 경상대 학생회장 후보 블루투스 송본 유경 후보께서 후보자 출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루투스 송본으로 나오게 된 경영학부 이유경입니다. 사랑하는 고려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대 경상대 학생회장 후보자 이유경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표자분들을 배워왔고, 그 대표자들이 세우신 공약들도 모아왔습니다. 잘해줄 것이라는 믿음 대신에 실망을 안겨준 적도 많았고,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물러나는 분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생회가 내부 지향적이고 관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은데, 귀를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었고, 그 공유의 중심에 서고 싶었기 때문에 블루투스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두와 문제를 공유하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경상대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경상대 학생회장 후보 연결고리 선본 박명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경상대학 후보로 나온 경향공부학번 박명진입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 헤매기 시절에 열심히 과생활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과활동도 참여해 봤었고, 전역한 이후에는 사실상 약간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서 학교생활에 집중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경상대라는 그틀 안에 외부적인 문제도 보였고, 좀 바깥에서 물러서서 보다 보니까 외부적인 문제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내 외부적인 문제점들을 보고 또 아쉬운 점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상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벽들 간에 연결고리가 되고 싶어서, 그게 어떤 문화가 됐든 어떤 제도가 됐든 그런 것들을 놓아줄 수 있는 어떤 한 인물이 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된 것도 공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 연결고리를 놓고 개선해 보고 싶은 마음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전에 이미 공지를 했지만 발언권은 전부 3번으로 제한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언권 3번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후보자 그다음에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네, 고대 방송에서 이제 언론사 질문을 하시면은 각 후보가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3분 동안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 학생회 공청회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방송국 기자 유준석입니다. 먼저 두 후보자님 모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모두 트위터와 관련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공약을 내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명진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저희 경상대에서는 매년 항상 고질적인 문제, 고질병처럼 프린트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경상대 프린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의견이 나뉘는데요. 경상대 자체의 관리 소홀이다, 아니면 프린트 사용자들의 문제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두 가지 양상을 보았을 때
저희 경상대에서는 개인의 프린트 분량을 20매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최대한 개선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옆에서 보면서 지키고 감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좀 확실한 시스템으로 예약제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는 공식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20매 이상의 다량의 프린트를 할 경우에는 하루 전에 이제 예약을 받고 그런 예약에 대해서는 저희 경상대 이제 학생회 사람들이 유휴 시간을 통해서 그런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그 다량의 프린트는 그때 이제 뽑아놓고 그 다음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동안 많이 겪었던 건데요. 경상대 학생 수 대비해서 프린트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쉬는 시간에 길게 늘어선 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심지어 그 차례를 기다리다가 수업 시간이 다 되어서 프린트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학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회에서 철저하게 프린트를 관리하여 고장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친다든지 잉크가 부족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충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방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서건 경상관에 현재 지금 복사실이라는 곳이 2층에 있는데 그곳에 복사라는 기능밖에 안 되고 프린트 기능이 없어서 프린트 관리를 복사실 사장님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복사실 사장님과 상의 끝에 해주신다는 협의가 되었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후보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층에 복사실로 프린트 운영권 이렇게 넘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2층 프린트 복사실이 다 될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프린트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사실 내부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설치하고 복사실 사장님께서 관리만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후적인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사실에 인터넷선이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USB를 사용하여 USB를 통해서 인터넷 프린트를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소통국 개설 공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국 개설이라는 부분은 그냥 공약에 보시면 공개 채용을 통한 소통국장을 선발하겠다고 써져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 경상대 학생회를 꾸려나갈 때 같이 운동을 했던 운동원들 아니면 자신들의 지인을 통해서 꾸려나가는 거를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이유는 제가 연결고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두의 경상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지인이나 나와 함께 운동을 했던 운동원들로만 경상대 학생회를 꾸리는 것이 아니고 경상대 학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또 공정한 기준을 통해서 그 경상대 학생회를 꾸려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부터 시작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꾸려나가는 경상대의 모습을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이루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 중에 1원으로 소통국장이라는 자리를 먼저 만들겠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경상대를 만들어 나가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국을 학생이 이제 이외에 다른 경상대 전체 학부들을 대상으로 뽑기도 하셨는데 이때 학부들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소통국에 지원하게 하는 그 동기를 유발할 것인지 그에 따를 수 있는 사실상 제가 신입생 때나 또 제가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학교를 다닐 때 당시에는 항상 경상대 안에 부경상대 안에 모집 공고가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집 공고, 수수부가 모집 공고라는 대자보가 붙긴 하지만 약간 공공연하게 무시되어 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경상대 경영학부 학생들만 지원을 한다거나 결국에는 지인들이나 결국에는 자기가 함께했던 운동원들만으로도 운동원들만으로 꾸려나간 거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고착화되어 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 거부인해서 좀 더 여러 학부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 같이 꾸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학생의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봐왔던 모두가 함께하는 학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유경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강의 피드백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종강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의평가라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 강의평가 후에 이 강의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그 강의를 똑같이 재수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강의 중간에 예를 들자면 수강 정정 후나 중간고사 후에 이렇게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피드백을 실시하면은 의견을 모아 교수님들께 직접 전달을 하는 식으로 피드백을 한다면 강의 중간중간에 조금 더 질 높은 강의, 만족도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공약을 세웠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그 QR코드 리딩 방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각각 게시판 같은 곳에 QR코드 수고자료를 붙여서 그 QR코드를 찍으면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그 란이 나타나고 그 의견을 보내면 교수 지도 교수님과의 상의 후에 이제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학생회에서 교수 평가를 하고 진행해서 이거를 교수님께 전달하신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뭐 몇몇 교수님들이 반발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악용될 소지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몇몇 교수님들과 상담해 본 결과로는 이제 이 강의에 대한 평가 같은 게 개인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몇몇 교수님들이 민감해하실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방안으로는 메일을 보내면 저한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을 통해서 가서 누굴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직접 가게 돼서 교수님들의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게 손상이 가지 않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더니 아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방안을 얻었고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악용을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교수평가 이런 데서 일부러 뭐 교수님께 좋지 않은 학점을 준다든지 뭐 자기 마음이 들지 않고 다른 성향을 가진 교수님께 이렇게 좋지 않은 학점을 주는 데 이런 악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이 나타나는 관계입니다. 모든 사업을 실시할 때는 부작용도 따르기 마련인데 그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조금 더 나은 선순환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공약을 네,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명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경상대의 날개과 모공전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대의 날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상대에서 매년 경상대 주점을 열고 있는데 그냥 단지 주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뭐 우리들만의 친목대회, 우리들만의 체육대회를 열 수도 있고 또한 홍익대 학생들과도 같이 친선 보공전을 만들어서 좀 더 축제다운, 우리만의 축제다운 분위기를 하루 정도 만드는 게 어떨까. 그냥 단지 주점만 하루 열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예전에 몇 번 경험을 해봤었는데 어느 정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단지 옆에 이웃 학교라고 해서 홍익대생들과 모여서 뭐 축구 한판 하자, 뭐 농구 한판 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홍대에 있는 과와 우리 학교에 있는 과가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뭐 공모전을 가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교류가 있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친목대회 하나도 되게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인맥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가서 제안을 하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꼭 진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이게 고공정량 때 이제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만의 이해가 필요한 일인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공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따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공전을 진행할 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인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어떤 이해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는 친목을 통해서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것도 함께 협의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홍대생과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분을 통해서 먼저 말을 꺼내고 싶었고 말을 꺼낸 이후에는 좀 더 많은 홍대생들과 또 많은 홍대생들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위에 장들을 만남으로써 좀 커리큘럼도 짜고 비용 측면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경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진로 상담 설명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입니다. 우리 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신 선배님이나 대학원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형태가 설명회가 됐든 멘토링이 됐든 방침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로 상담이라 함은 특히 경상대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지도 교수님들과의 소통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알기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지도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 가지를 상담하고 또 어떻게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혹은 뭐 밥 한 끼를 먹고 이게 교율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교수님들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교수님마다의 방침도 너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과장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여쭤봤는데 이 문제는 비단 교수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율이 저조한 학생들의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들도 학생들과의 소통을 많이 원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조금 더 모색하여서 꼭 이루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명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로비 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지금 같은 금액의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 같은 등록금을 내는 상황에서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공평성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로비 사용 시에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특히 팀플 같은 경우에도 로비에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부작용을 말씀드리자면 한 자리에 뭐 가방을 한 자리 놔둬놓은 상태에서 장시간에 자리를 비운다거나 자리는 6명이 앉을 수 있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리인데 단지 한두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지금 많이 컴플레인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로비 시스템을 그냥 단지 서로 간의 양심상의 문제로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시험 기간에 예를 들자면 2시간 단위로 저희가 직접 예약제로 운영을 해서 필요하다면 약간 연장 시스템까지 고려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약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물론 나름대로 부작용도 있겠고 지금 농구 코트만 해도 약간 같은 사용자인데 계속해서 예약을 함으로써 장시간으로 약간 독점하듯이 쓰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물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의 감시도 필요할 거고 서로 간에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신고 제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작용이 있다는데 살짝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원래 로비라는 곳이 개방되어 있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뭐 도서관처럼 예약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부들이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이제 예약제를 운영하게 된다면 학부들이 또 이것을 상당한 공간을 호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이용을 하는 것이 모두 같은 금액의 등록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되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개방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어떤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같은 기회를 제공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어차피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도 먼저 가서 자리를 잡는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면은 시스템이 있어서 예약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통통하다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경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공모전 알림의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입니다. 이 공모전 알림의 공약은 공모전들이 뭐 어떤 것이 언제 열리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백지의 게시판에 고정된 팬 같은 거를 달아서 예를 들자면 안녕하세요. 뭐 1학번 경영학부 누구입니다. 이번에 현대카드 마케팅 공모전에 나가게 됐고요. 마감일은 이거입니다. 조언이 두 명이 모자란데 같이 할 조언을 구합니다. 카톡 아이디는 땡땡땡입니다. 같이 하실 분 연락주세요. 처럼 평소에 과생활을 못한다든지 그냥 소외된 학우들에 의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장이 어떤 방식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학업과 연계하여 공모전 조언 모집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인 관리 방식으로는 관리자를 두어서 뭐 게시판을 찢는다든지 아니면 뭐 카톡 아이디나 핸드폰 번호 같은 것을 잘못 낙서를 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정보 쉐어링 공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쉐어링이라는 공약의 목적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가 경상대에 관련된 정보를 직접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인생계에서 축적시키다 보면 다량의 정보의 양이 축적되고 또 질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상 경상대 학우분들이 보시면 지금 게시판을 통해서도 많이 보실 수 있고 뭐 포털이나 뭐 경상대학 관련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정보가 올라오지만 그런 정보보다는 한 곳에서 모아서 뭐 그런 포털이나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든 정보까지 저희가 함께 축적을 시킨다면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 개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정보까지 함께 축적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킨다면 좀 더 질 좋은 그리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 쉐어링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축적한다고 하셨는데 정보를 어떤 형태로 축적하실 것인지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뭐 학우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홍보 방안 아니면 뭐 이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프린트 예약제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고 학생회를 운영하게 된다면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만의 블로그 카페가 아니고 이제 곧 경상대학 학생회가 꾸준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로 만들어서 이런 정보 쉐어링에 관련된 링크도 만들고 관련된 그런 목차도 만들어서 꾸준히 뭐 대회 활동 관련 얘기라던가 취업 관련 정보라던가 강의 정보 또 시험 관련 정보까지도 지속적으로 축적을 시키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반과 음악사의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입니다.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반과 음악사이라는 주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반과 음악, 주점과 음악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밴드들이 게릴라 형태로 라이브를 하는 곳에다가 그런 라이브가 있는 테마, 이런 테마가 있는 주점을 열 계획입니다. 과학기술대학 공공행정학부, 인문대학 중앙락밴드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나아가 경상대 축제를 부활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생각하는 공약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이렇게 세력형 버스의 밴드들을 우리 축제에 참여시키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참여시키고 싶은지 경기 이유가 아니면 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동아리들의 실태를 보자면 새내기들의 가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밴드 같은 경우에도 세션이라고 하는 뭐 기타, 베이스 이런 악기 파트들의 많은 손실이 있는 상태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곤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충분히 공기 유발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서 제 좀 구체적인 또 앞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많은 밴드들, 공식 밴드가 아닌 소모임 같은 밴드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밴드들도 다 같이 이런 열린 장에 나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유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핸드폰 충전기 교체 공약과 팀품실 콘센트 보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입니다. 현재 화공영상관 지하 1층에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실제로 사용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충전기를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수리와 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층 팀플실의 콘센트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콘센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꼽아도 통하지 않아서 전기가 노트북 같은 것이 충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경상대 특징으로 팀 프로젝트가 많은 것을 보아하면 이게 콘센트는 있는데 전기만 연결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충전에 대한 공약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뭐 핸드폰 충전기를 교체하거나 콘센트를 보완한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네, 예산에 관한 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경상대 회계보고를 보았는데 그 회계보고를 보니까 한 학기에 학생회비가 140만원에서 170만원가량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걸로 충분히 충당하다고 생각해서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전당집에 기대하신 내용 중에 뭐 학생회에서 이런 활동 내용이 없는데 뭐 단과대는 큰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활동이라든지 경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해하는 후보자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신입생 때 저도 학생의 일을 충분히 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의 사람들과 학생의 선배님들과 정말 많은 술자리도 했었고 많은 자리도 가졌고 지금까지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학생의 일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상황에 있어서 좀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과 내부적인 상황도 있어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학생에 관련 선배님들 또 그리고 제 동기들 학생의 일을 하고 있는 제 동기들까지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많은 개선하고 싶고 느끼는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류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과 또 시스템적인 부분은 충분히 그런 교류를 통해서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력이 나올 수 없을 정도, 이력이 나와 있지 않은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뭘 알고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라고 의심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어떤 사람들보다 시스템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경상대의 학생의 일을 진행을 한다면 예산적인 부분이나 또 기획적인 부분이나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경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경상대와 대관 시스템 변경 공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입니다. 현재 바뀐 대관 시스템이 학생증을 꼭 모아와야 하며 이용 가능 시간도 하루 이용 가능 시간도 짧습니다. 그리고 대관 신청 가능 시간도 하루에 1시간이라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까다롭게 시스템이 변경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는 있지만 자신이 등록금을 내고 다닌 학교에서 강의실에서조차 마음대로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으로 이해되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대 학우들을 위하여 기존 교환 시스템으로 바꿀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대 학사 지원팀 측에서는 지금 현재 현행 방식이 팀플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학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꾼 방식이 지금 현재 교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학사 지원팀과의 뭐 의견 차이 강도 좁히기 위한 합의점 이거 찾으실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합의점에 대한 방안은 끊임없이 합의하는 것이 방안이겠죠. 학사 지원팀과 저만의. 그런데 실제로 많은 학우들이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다음 예를 들어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다음 주 월요일에 대관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전 대관 시스템으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대관을 한 주가 아닌 2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간은.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언론사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간 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변하는데 발언권의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근데 질문할 때 제한 시간은 1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유경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유경입니다. 현재 박명진 후보님께서 프린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급한 학우가 있을 경우에는 예약 시스템이 급한 학우에게는 또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예약제가 이용의 효율성의 증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당 20매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고 있는 학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이 얼마 걸리진 않는 학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약제보다는 빨리 차례가 돌아갈 수 있게 프린트 한 대를 더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프린트 한 달을 더 늘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효율성은 올라가겠지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고장이 나서 그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당연히 바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수리를 신청했을 때 바로 수리가 되는 부분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을 더 늘린다 한들 고장이 고장이 빈번하게 난다면 그 효율성은 어차피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물론 급한 학우들에 있어서는 어떤 장수가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까지 제한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프린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 사전에 교수님들도 PPT를 올려주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제라는 것이 충분히 확실히 이행이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박명진 후보께서 유경 후보께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충전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핸드폰 충전기를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충전기 한 대의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상대 예산안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 그런 프린트 충전기 교체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질 것 같고, 그거 하나로 인해서 다른 뭐 주점이라던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유경입니다.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몇만 원이다 몇십만 원이다까지 알아본 건 없지만, 제가 추천선을 받으러 다니면서 학우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말해주셨던 부분이 프린트와 핸드폰 충전기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학사지원팀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것은 꼭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신가? 추가 질문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다시 이제 이유경 후보께서 박명진 후보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유경입니다. 로비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경상대 특성상 복도에서 조금만 소음이 생겨도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자리를 맡아주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시스템 도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약 및 연장 이런 것에 구체적인 어떻게 예약 및 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스템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면 그날 받고 그날 로비를 사용하는 시간을 본다면 주로 저녁 6시부터 많이 템플 때문에 사용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업 시간이 진행되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때도 예약 시스템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수요도 많이 없는 것 같고 템플이나 수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상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예약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 전날 예약을 받는 시스템으로 해서 저녁 6시부터 2시간 단위, 시합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2시간 단위 아니면 팀플이 주로 많은 평소 때는 3시간 단위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또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소음 문제는 사실상 이런 로비 관련 문제나 프린터만 관련 문제나 결국 양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음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저희 경상대 경상대 학생회가 항상 지킬 수는 없지만 컴플레인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왔을 때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최대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전날에 예약을 받거나 이렇게 유동적으로 관리를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예약 시스템이라는 게 온라인인가요? 아니면 관리자를 둬서 그 관리자가 매번 이메일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적인 문제는 사실상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프린트는 직접 와서 하시는 거지만 예약제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핸드폰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블로그에 들어와서 간단한 양식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가볍게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박명진 후보께서 추가 질문은 이래신 것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박명진 후보께서 유경호 후보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먼저 대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경상대 학생회에서도 우수원에 대해서는 대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이 관리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학우분들이 이용하기에 좀 실효성이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나름대로 우산에 기재를 한다거나 로고를 넣는다거나 또 대여를 하실 때 학번을 잡는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한다 한들 사실상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유경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방안은 학생증을 제출했을 시에 대여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었고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두었습니다. 우산뿐만이 아니라 돗자리, 무릎담요 이렇게 두었는데요. 무릎담요 같은 경우에는 학우들 의견 중에 서공경상관이 많이 춥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복도나 팀 프로젝트를 실시할 시에 추울 때 제가 거기에 추가 난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에 대한 이런 약속,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릎담요라는 물품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돗자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잔디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문화를 즐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항상 과나 소모임 같은 곳에서 돗자리를 빌릴 수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돗자리가 없어서 불편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서 돗자리, 무릎담요, 우산에 대한 세 가지 물품을 두었고요. 후보자님이 궁금해하셨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진다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회수가 안 될 시에 학우들에게 좀 강제적으로 걷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리고 돗자리 경우 같은 경우에 사실상 뭐 날씨가 좋을 때 잔디밭에서 뭐 술을 한잔 하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 측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유발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뭐 부작용이라던가 좀 학생들에게 물론 복지를 위해서지만 그런 강제성을 좀 띄웠을 때 그거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요즘에 서범 경상반은 오후 몇 시 이후로는 학생증이 없이는 문이 열려서 출입이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학생증을 제출했을 때 빌려준다면 학생들이 되돌려주지 않은 상황에 대한 거는 억지로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경 후보께서 동현이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경상대고 경상대 학부들은 경제 논리의 일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상대에서 등록금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경상대 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등록금 측정 과정에 측정 뭐 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수업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학교 관련 뭐 기금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좀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등록금 물론 높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내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에 대해서 등록금을 많이 낸다는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내가 다니는 학교에 좀 더 돈을 투자해서 내가 내 가치를 올릴 수도 있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하면 좋은 부분도 있고 인하가 되고 그 인하가 되면서도 우리 학교의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렇다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 당장 저희 경상대 자체에서만이라도 어떤 그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논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신가?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그 현재 등록금 측정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알고 계신지 다시 한 번만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세부 내용은 알고 있지 않지만 일단 수업료 부분이랑 뭐 학생회비 부분이랑 그 다음에 학교 복지기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겨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박명진 후보께서 유경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진로 상담 설명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수님과 학우분들 간의 뭐 교류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께 다이렉트로 그렇게 메일을 보내다 보면 어떤 학우가 나에게 메일을 보냈는지 어쩔 수 없이 익명성이 좀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태강에 맡기고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도 그렇고 학우분들의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좀 없지 않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사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안이 QR코드 리딩 방식입니다. QR코드 리딩 방식은 익명이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리딩 방식에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를 적지 않은 이상 그냥 그 수업의 학생일 뿐이지 누구누구입니다라는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네, 그럼 다음으로 유경 후보께서 박명진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후보님이 이제 선생님 시절에 출석표에 적극적으로 과 활동에 참여하셨다고 이제 적으셨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내부적과 외부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이제 학교 내에서 경상대나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한 활동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느꼈다는 것은 사실상 과 생활 안에서 느낀 점인데요. 내부적인 문제점은 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경상대와 그리고 경영학과, 경제학과, 뭐 경영학부 이렇게 나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 단위로 봤을 때 약간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 단위로 소통이 좀 부족하니까 뭐 시너지 효과, 뭐 그다음에 학교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좀 더 정보도 얻어갈 수 있고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내부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외부적인 부분에 좀 더 경상대 전체를 바라봤을 때 좀 모든 학우들이 뭐 과를 떠나서 함께 움직일 수 있고 뭐 함께 행사도 할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상대 자체에 그런 것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외부적인 문제점은 제가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신 뭐 죄송합니다만 그 두 번째 어떤 활동 학교 내에서 경상대나 이제 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신 활동이 있으신지 여쭤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영학부 제가 경영학부인데 경영학부가 진행하고 있는 행사라던가 또 경상대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꼭꼭 참여해서 교수님들과의 교류도 했었고 또 선배 학우님들도 제가 선배가 되고 나서는 후배 학우님들과도 뭐 간단한 술자리도 했던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부분들 또 행사에 참여해서 어떤 이 행사 가진 참 의미를 좀 되새기고 또 그 경상대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좀 얻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내부 문제로 언급해 주셨던 것이 이제 과별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소통 부족에 대한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게 경상대 학생회장이 되면 그 각 과장들을 좀 모집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압적으로 모이자 이런 게 아니고 모여서 조금 더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뭐 그게 행사가 됐든 제도가 됐든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소통국 개설이라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일단 제 사람들을 끌어나갈 때 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뭐 단지 제 지인, 제 같이 운동을 한 운동원들만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과 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부 이렇게 전체 학부를 대상으로 해서 뽑는다면 그런 소통 문제는 저로 인해서 조금씩이라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게 시작점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명진 후보께서 유경 후보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좀 큰 질문을 하겠습니다. 약간 예산에 관련된 질문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29대 학생회부터 약간 예산안이 좀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있는지 좀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으로 또 29대 학생회에서 또 마련한 방안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안을 좀 확충시키고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대여 부분도 그렇고 그게 뭐 작은 우산이나 돗자리일 수도 있고 또 크게는 또 충전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예산안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꾸릴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바뀐 것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전에 어떻게 됐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알지 못하고 저는 쿠플존에 올라와 있는 회계 보고를 통해서만 자료를 얻었기 때문에 그 회계 보고에는 2월 된 학생회비라든지 그리고 새로 학기마다 버는 학생회비 그리고 학사 지원팀의 지원금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지원금이 많진 않지만 적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회비라든지 학사 지원팀의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 일단 공약들을 보면은 사실상 돈 문제 또 공약 예산 문제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생각이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는지 만약에 그런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스폰을 통해서 뭐 그런 지원금을 또 얻거나 이런 게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공약들을 이행하기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9대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폰을 받은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스폰을 받는 금액 플러스 학사 지원팀의 지원금 플러스 학생회비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공약 중에 예산이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공약들 중에 가장 예산이 문제인 게 그 휴대폰 충전기와 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여 같은 것들은 예산 문제가 생각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님이 제시하셨던 공동전이라든지 체육대회, 주점, 페스티벌 등이 더 예산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은 이런 예산안 조달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상 29대 학생회 진행하셨던 분이랑 뭐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제가 좀 조사를 하고 여기저기 질문을 해서 어떤 곳에서 스폰을 받았는지 좀 조사를 해놨고 어떤 식으로 스폰을 받아야 사실 저는 스폰 부분이 약간 큰 예산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사를 해놨고 사전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정상대회나 추진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각 후보나 질문이 하나씩 나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유경 후보께서 국민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입니다. 시장공사 문제나 서울 문제, 정교수 부족 등의 문제는 경상대 학생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상대의 직접적인 피해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경상대 학생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재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쪽 부분의 내용을 잘 못 들어서 시간 강사 문제나 처음 문제나 정교수 부족 등의 문제가 경상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실제 피해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학생회 측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간 강사나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 강의의 질 문제 그리고 강의의 어떤 강의의 종류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 피해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개개인이 말을 한다고 어떤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대 차원에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학부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자격으로 좀 학교에 건의를 한다거나 하다 보면 최대한으로 빠르게 해결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경상대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피해 사례라고 하시면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했을 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의 질이나 강의의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좀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강의의 질이나 강의의 종류 이런 것 같아요. 김영권 교수님의 사건에 대해 아시는지 물어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네, 안암 쪽에서 약간 시위하고 계시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대신 마지막으로 이제 박명진 후보께서 유경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등록금 인하 같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뭐 학생의 입장에서 뭐 건의를 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상 시간 강사 교직원의 질 문제는 학교 전체 차원에서 움직여야 개선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움직이기엔 약간 한계점도 존재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등록금 인하를 말씀하시면서 시간 강사 교직원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 약간 상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문제는 물론 등록금에 대한 문제는 뭐 총학생회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저희도 단과대 학생회이기 때문에 이 1,500명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상대 학생회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 인식을 학부들과 공유하거나 대중사업을 하는 등으로 충분히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물어보셨던 그 두 가지의 상생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 강사 교직원의 질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물론 저희가 문제인식을 갖는 건 당연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약간 예산 문제도 말을 하는 부분이 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등록금 인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을 하면 약간 그런 예산 문제랑 좀 상충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등록금을 낮추게 되면 무조건 교수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높아지면 교수의 질이 높아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등록금이 낮아지면 교수의 질이 낮아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등록금 절감은 비용 절감의 문제이고 또 교수님이나 뭐 그런 질의 향상은 약간 품질 향상의 문제인데 이런 상충관계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상충관계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상생 문제를 이런 상충 문제를 어떻게 상생으로 이끌어갈지를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이루는 것이 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절감하지만 교수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만족감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강구해야 하는 게 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가방 지리인과 순서는 마치고요. 다음으로 서면 지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종이를 준비를 했는데 종이를 다 이제 나눠드리고 난 뒤에 이제 5분간 이제 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분이 지난 뒤에 중간과 위원분들이 모두 돌아다니면서 종이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에 질문을 적으실 때 맨 밑에 이제 어느 후보자께 질문을 하는지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5분의 시간을 드리고 그 뒤에 이제 종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대가 다른 단과대학과 가장 경상대학과 다른 단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단과대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 경상대 학생의 특별한 활동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두 분 다 숙지하셨나요? 특별한 점. 그리고 다른 단과대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 경상대 학생의 특별한 활동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단과대랑 차이점을 말씀을 제 생각에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 단과가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한테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내가 경영학과다 아니면 경상대 후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경제관념이나 경영을 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 경제적인 마인드 그리고 경영자적인 마인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대 단과대학이 약간 그런 메리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된다면 좀 그런 경제적인 마인드나 경영자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행사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학교에 어필을 해서 좀 더 우리 경상대 자체가 다른 뭐 경영에 대해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대회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입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유경 후보님께서 이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단과대와 우리 경상대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수의 과, 총 3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과별 학생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별 학생 수가 많은 이유로 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는 얼굴이 별로 작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제가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학생 블루투스 학생이라는 곳에 보면 공모전 알림이 같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팀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많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정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팀 프로젝트가 있는 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과 블루투스 학생회에 내세웠던 공약처럼 대관 시스템을 원활히 하여 발표를 위한 리허설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팀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학생회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경 후보께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모전 알림 공약에서 공모전에 대한 정보는 학생회 측에서 수집하는 것인가요? 정보 수집은 누가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유경입니다. 이미 공모전을 알리는 것 자체는 오프라인이 온라인에 뒤지고 있습니다. 공모전 알림이 예를 들자면 신구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은 온라인에 해줄 것입니다. 저희 학생회가 하는 일은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소통을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명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비 공간 예약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상적 공간으로서의 역할 상실을 대체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내용을 다루셨는데 본론적으로는 성경상 간의 부족한 공간 문제와 연계, 자치공간, 일상적 공간 문제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자치공간 자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근본적으로 파고들자면 학교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는 것도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학교가 키워나가고 학교가 좀 국제적으로 혜택을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로비 관련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다면 일상적인 공간을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아침 9시, 뭐 주로 학우분들이 이용하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사실 일상적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녁 시간대도 사실상 뭐 시험기간이거나 뭐 팀플이 엄청나게 많이 겹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지 않는 한은 뭐 일상적인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시험기간이나 뭐 팀플이 많이 몰리는 그런 시간대에 이런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또 공평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 이제 이유경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중 등록금 절감과 동시에 교육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생의 일이고 몫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네, 물어봤습니다. 등록금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등록금 절감과 동시에 교육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생의 일이고 몫이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물어봤습니다. 등록금 절감과 교수의 질 향상, 수업의 질 향상을 학생의 몫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학생회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학생 등록금이 낮아진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등록금이 낮아진다고 교수님의 질이 하락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등록금이 온전히 교수님들에게 맞춰져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학생 학교를 위하여 쓰이는 명목들이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찾아내는 것이 학생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학생의 몫이 아니라 학생회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진 후보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려대 적립금 현황이 국내 대학 최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기반해 등록금 인하와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의 상관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등록금 인하와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의 상관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록금 인하 문제와 또 시간 강사 처우 개선, 또 교육의 질 향상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상충 부분을 상생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지만 어찌 됐던 간에 이런 저희가 적립금이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부분이 아직 안 쓰여진 게 아니니까 아직 적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학생회의 입장에서 학생을 대표한 학생회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 좀 더 어필을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면 이 적립금은 아직 쓰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또 희망도 있고 또 그런 건의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유경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전기 교체 관련에 대해 현재 구형 충전기에 대해 이제 새로운 충전기로 12월 초순경에 교체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그 사항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으로 내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유경입니다. 제 공약집에도 나와 있다시피 공약집 대여 부분에 충전 부분에 보면 사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현재 지금 서울경산관 지하 1층에 핸드폰 충전기의 사진인데 거기에 보면 A4용지로 이렇게 적혀있죠. 12월 추후에 교체하겠다고. 근데 지금 현재 경상대 학생회장님이 사퇴한 상태이고 현재 공석인 상태라서 이것을 누가 공약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추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기에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명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 쉐어링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력 개발 센터의 질이 높게 평가되고 질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경력 개발 센터와 차별화된 전략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정보 쉐어링 서비스는 물론 경력 개발 센터의 질이 좋은 것을 활용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질 좋은 정보가 있기 때문인데 그 질 좋은 정보 중에서도 저희 경상대랑 좀 더 연관이 되고 또 경상대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정보를 저희가 따로 활용을 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고 또 저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까지 함께 축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필요한 질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오히려 저희가 더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인수인계를 함으로써 또 시간이 지난다면 저희부터 시작을 했을 때 충분히 나중을 봤을 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윤경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사 지원팀에서 예산 조달을 못할 시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29대 경상대 학생회가 해봤듯이 승품 받은 금액을 전면적으로 지원금으로 투자하여 학사 지원팀의 지원이 없더라도 이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다음 박명진 후보께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축제 및 행사들은 뻔했고 재미없다는 인식이 강하여 실제로 학교 축제인 대동제마저도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를 극복할 새로운 콘텐츠가 있는지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 대안을 생각해보셨는지 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저희 대동제 같은 경우에 많이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제가 이번에 저번 학기에 대동제 진행되는 거 보고 사실상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보다 보면 참여율도 저조하고 진짜 뭐 가서 즐길 거리도 없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예전을 바라보고 지금을 바라보고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느끼시기에 정말 많이 바뀌었고 정말 참여율도 나름대로 많이 늘었고 또 물론 옆에 이웃 학교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고대 홍대생들도 많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동제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충분히 방안을 고려하고 또 기획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좀 더 보완도 하고 있는 좀 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가를 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기에 뭐 10명도 더 오지 않았다, 100명도 더 오지 않았다 정도밖에 성과를 이루지 못하겠지만 추후적으로 좀 멀리 내다본다면 지금의 많이 바뀐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이후에는 정말 대동대 재밌어졌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그간으로 바뀌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상대 협동공청회를 마치고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45분부터 이제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앞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는데 이제 3번의 후보자간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에서 이제 후보자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3번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후보자 추가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대표 선번 박인표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온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국가대표 그분들의 마음을 본받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 학부 여러분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겠음을 약속드리는 국가대표 선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8대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후보 환경시스템공학과 박인표입니다. 네, 매년 새로운 학생회가 출범하고 여러 공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은, 바뀌지 않은 문제점들이 이제 진부한 이야기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올 한해 환경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과연 실제로 학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느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과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아가 과학기술대학 학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2015년 과학기술대학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과학기술대학의 주인은 과학기술대학 학우분들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고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 정의, 진리를 토대로 누구보다 발빠르게 확실하게 결과로 돌려드리는 과학기술대학 학생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언론사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이번에 언론사 질의를 맡은 고려대학교 방송국 기자 박상원입니다. 네, 국가대표 학생의 박인표 후보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스포닥께서는 후원부스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해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에서 흡연문화 바로잡기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재설정해서 진행하는 캠페인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시게 된 학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1과기대 1층 문 바로 앞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또한 제2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기 오염 방지나 공기 청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 알파인 코리아라는 환경 산업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체에서 흡연 부스의 제작, 배송, 그리고 설치 및 유지 관리까지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지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유지 비용 역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고요. 저희 학생회에서 필터 점검 주기 같은 것만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1과학기술대학과 제2과학기술대학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기대 학우들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우리 모두의 흡연권과 협연권 존중받을 수 있는 흡연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업체에서는 흡연 부스 벽면에 기업 로고가 새긴 광고를 쓴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간접 광고 효과만 가져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 세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흡연 부스의 크기와 개수는 어느 정도이며 이를 통해 현재 과학기술대학의 흡연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인 코리아라는 기업에서 저희 학교로 출장을 와서 저희 지형적인 조건과 학우들의 동선 같은 걸 파악해서 이동하시는 학우분들께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설치를 해준다고 하였고요. 개수 또한 한 개가 됐건 열 개가 됐건 상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1과기대 1층 지금 이전된 흡연구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흡연부스를 하나 설치하고요. 제 1과기대 2층에 지금 저희 강당 앞에 있는 현재 의자가 있는 부지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뒷문에 등나무 가기 전 여유 공간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크기 같은 거는 회사 측과 그리고 저희 학사 측과 학교 측과 상의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ST박스 무료 상용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ST박스라고 생소한 단어로 들리실 텐데요. ST박스는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박스입니다. 안타깝게도 과학기술대학 학우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고충이 있습니다. 잦은 전공시험과 퀴즈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있는 학우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체육대회 무대 행사를 간소화시켜서 생기는 여유 자금을 통해 매월 마지막 주에 그달의 박스 오피스 1위 영화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과학기술대학 강당에서 무료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팝콘과 음료 또한 무료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체육대회 무대 행사 간소화는 체육대회 마지막 날 진행되는 무대 행사에 연예인 섭외나 무대 설치 비용 등을 간소화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많은 학우가 참여하지 않는 부분을 간소화시킴으로써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약을 준비하면서
저작권협회와 영화사에 많은 문의를 하였고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SD박스를 통해 과학기술대 학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축제 또는 원래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단과대에서도 꾸준히 영화 상영회를 진행 중인데 학우들의 참여도도 낮고 이를 모르는 학우들도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그달의 박스오피스 1위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세종 메가박스에서는 상영된 영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영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머지 홍보 같은 부분은 저희 과기대 학생회 측과 학과 학생회가 협의한다면 충분히 모든 학우가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헌책방 사업 공약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헌책방 운영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값비싼 과학기술대학 전공 서적이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내년부터 1.5배 이상 비싸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학우들의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시한 공약이고요. 매학기 초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중고 서적을 학우분들로부터 기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헌책방을 열어서 저렴한 가격에 다시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기부하신 학우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의 중고 서적 거래가 불편하고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이를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부터 저작 재산권자의 저작권료가 인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0조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엔 복사해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공서적 제본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제본 또한 앞으로 쉽지 않게 될 것을 예상하여 제시한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진로 세미나 공약과 학술대 활성화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년 새로운 학생회가 출범하고 외부 강사 초빙에 관해서 여러 공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자신이 속한 학과의 선배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 저는 환경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으로서 환경시스템공학과 제25주년 교회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선배와 후배의 대화의 장이라는 시간을 통해 진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었다고 제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대학의 10개 학과 중 일부 학과만이 이와 같은 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설립이 되어 있다 해도 그 활동이 소극적인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과는 교회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아 졸업하신 선배님들과의 연락이나 교류가 쉽지 않은 게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과학기술대학 저희 세종 캠퍼스에서는 단과대 최초로 과기대 총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과기대 모든 학과에서 몇 분씩 임원분으로 지금 자리하고 계시고요. 과기대 총교회를 통해서 선배님들과 연락이 어려운 학과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만드는 진로 세미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과학기술대학에 속한 학과의 일부만이 학술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머지 학과의 학술제를 활성화시킬지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술제는 학문의 결과를 교류하기 위해 펼쳐지는 행사입니다. 가령 대학원에 대한 관심,
어떤 연구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학우분이 계시다면 정식으로 학술제를 활성화하여 학생 여러분들의 진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난 12월 3일 수학과 학술제가 있었습니다. 학부생들에게 자신이 속한 학과의 대학원 그리고 학과 특성에 맞는 정보를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오는 11월 27일에 진행될 예정인 재역예측공학과 학술제 역시 제가 직접 찾아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술제의 장점과 필요성을 각 학과, 학과장님 그리고 과기대 학우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술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학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부 질의하겠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진로에 대한 학우들의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후보자께서는 대학원에 너무 대학원에 대해서만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제가 꼭 대학원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제는 학문의 결과를 교류하기 위해 펼쳐지는 행사이고요. 대학원 소개뿐만이 아니라 각 학과 특성에 맞는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홍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학술제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학우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설문조사도 좋고 제가 각 학과 학생회에서 학생으로부터 재학생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그 필요성을 또 학과 차원에서 과기대 차원에서 홍보한다면 충분히 모두 누릴 수 있는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제1과학기술대학 전층 운수 배급에 대한 자세한 실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제1과학기술대학은 1층과 2층을 제외하고는 운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 2층 역시 운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잦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에 시설팀에 제가 문의한 결과 전층 운수 배급을 위해서는 1층 왼쪽에 위치한 화학과 실험실을 드러내고 노후한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학과 특성상 실험실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나 여하부들을 위해서라도 운수 배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 층에 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총학생회와 연계하여 개강 전에 예산 책정 시 전기 보일러 설치에 대해 학교 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내년에 입학할 새내기 1호 학번 후배님들부터는 이와 같은 고충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세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전기 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공약을 보셨는데 오늘 시설팀 과장님과 얘기를 해본 결과 제1과학기술대학의 전기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누선의 위험이 매우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공약은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공약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전기 보일러 실현이 어렵다고 한다면 1과학기술대학 지금 화학과 실험실에 위치한 보일러를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과학기술대학에서 5층이나 4층에서도 운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 보일러를 통해서 저는 완벽하게 전체 운수 배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기존에 있던 보일러 시스템을 정비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고 전체 운수 배급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학우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서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과 같이 먼저 종이를 나눠드리고 다음에 5분 동안 서면 질의 작성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단 저희가 출연했을 때 3개로 일단 질문을 정했고요. 지금부터 그럼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파인 코리아에서 지급해주는 흡연부스의 경우에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내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부스를 지원받을 경우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학교들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예를 제외한다면 알파인 코리아에서는 왜 우리 학교의 보상으로 흡연부스를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파인 코리아라는 기업은 흡연부스를 만드는 전문 기업이 아니라 대기오염이나 공기청정 등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최근 들어 무상 지원, 이벤트 같은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업체가 이제 학교들을 통해서 수입을 내는 업체가 아님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 추가 질문 또 어떤 게 있었죠? 네, 그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학교에 부상으로 흡연부스를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수 설치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저도 아쉽게도 그 전기보일러 와트수에 관한 얘기는 못 들었고요. 방금 제가 생각한 걸로는 이제 전기보일러 와트수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체 온수 배급이 아니라 학우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간이식 전기보일러 와트수가 좀 더 낮은 용량이 낮은 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외에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학과 학생회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학생회장을 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계대 학생회장이 되신다면 비슷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년간 학과 학생회를 제가 이끌면서 학우 여러분 이제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걸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잘했던 걸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은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과에서 과기대 학생회 측에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으로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학과의 문제점, 또 필요한 점,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사고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대학 후보님에 대한 공청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35분부터 마지막 공청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면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후보자 출마 소견 문대 학생회장 후보 오린성번 주연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린성번에서 나온 국어공학과 공팔번 주연 후보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출사표에서 이미 밝혔듯이 제가 군생활을 빼고 타지생활 5년째 여기 인서 보내면서 언제나 가장 큰 활력소가 됐던 건 제 주위에 있었던 학우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느끼고 뛰고 오늘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무척이나 소중한 경험이었고 예, 뜻깊은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삭막해진 경쟁으로 인해 서로가 경쟁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조금 더 우리 옆에 있는 학우들과 가깝게 지내고 좀 더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의 그런 학우들을 위한 학생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출발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문대학 학생경보 국가대표 선본 피승원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8대 인문대학 학생회장으로 국가대표 선거 피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 3학번입니다. 작년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25살이라는 늦은 나이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제가 공부하고 싶은 점을 공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생회 같은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친구들 많이 사귀고 그 중에 학생회 하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라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것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들만의 리그로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에게 제가 생각하기엔 학생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회의 권한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 있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인문대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가 내는 등록금에 걸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회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까지 좀 모자란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쳐보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언론사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대학생 안녕하십니까 인문대학생회 공청회 언론 질의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방송국 보도부장 김유석입니다. 먼저 공통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자께서는 모두 각과 학생회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대표 선본 피승원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학생회 선거를 할 때마다 소통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통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소통은 학생들의 권위를 보호하고 또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를 모으는 한 수단일 뿐이지 절대 소통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각과 학생회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유는 각과 학생회는 아무래도 물론 소외되는 학생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제일 가장 많은 학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학생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위한 의견 개진의 시발점이 되기 가장 좋은 집단의 학생이 각과 학생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과 학생회와의 소통을 중요시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우린 주현호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호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 좀 깜짝 놀랄 라는 일을 겪었었는데 현재 인문대 학생회장님께서 지난 수능 날 인문대에서 백설기를 나눠주는 행사를 하셨는데 인문대 학우분들이 그걸 받아가시면서 현재 인문대 학생회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더라고요. 학우분들이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통, 예, 학생회가 어떤 걸 하고 있고 학우들이 어떤 걸 공감하는지 충분한 그 활동 보고와 회계 보고 그리고 공약 예산 등을 충분히 제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함으로써 학우들이 지금 인문대 학생회가 하는 활동에 얼마나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우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자 건 공약이 소통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공통 질의입니다. 두 후보자께서는 모두 세미나 시대 활용 증대를 공약으로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올인 선본 주현호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현호입니다. 네,
현재 인문대 세미나실, 인문대 학생의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부들이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연도까지 회사 출발을 하기 전까지 학생의 국어국문학과 학폐운영위원회로서 활동을 했는데, 저희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폐운영위원회 회의 장소로 인문대 세미나실을 종종 이용하곤 했었는데요. 실제로 다른 과가 그만큼 이용을 하는지, 그만큼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많이 들어가 본 바로는 여러 가지 학생의 물품들이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버려야 할 물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또 홍보가 되지 않아서 학부들이 세미나실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세미나실 활용 증대를 학우들에게 좀 더 쓰기 쉽게, 편하게 충분히 정리를 하고 학우분들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든 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학우들이 세미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코넷을 선보한 피성호 분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미나실을 열 수 있는 권한이 학생 회장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대 학생회실 옆에 있는 세미나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세미나실이 상당히 공간도 딱 좋고 팀플하거나 혹은 스터디를 한다던가 혹은 자기네끼리 회의 있고 어떤 집단이 회의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장소인데, 장소만 항상 놀고 있습니다. 거의 항상 놀고 있습니다. 또 대관 시스템의 경우에는 대관은 당일 대관을 원칙으로 하고 대관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당일 대관이 아닌 예를 들면 2주의 텀을 두고 신청을 받은 후에 그때쯤에 팀플을 하겠다는 그런 학우분들께 빌려드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통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자 피스는 모두 인문대 학생의 게시판 활용에 관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먼저 올인선본 주현호 분께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호입니다. 네, 이 공통질의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약을 인문대 게시판과 인문대 학생의 게시판 두 가지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일단 인문대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 게시판 그 부착물에 대한 규정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문대 게시판이 굉장히 좀 보기가 흉할 정도로 난잡한데,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아무거나 덕지덕지 붙고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자도 없기 때문에 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확립하고 인문대 게시판에 공간을 나눠서 A4용지 크기의 부착물이라면 A4용지 크기의 부착물이 들어갈 공간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포스터, 공연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이 들어갈 자리는 따로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보는 사람들도 보기 좋게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인문대 학생의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소통의 그 공략을 두는 의미와 비슷한데, 지금 현재 블랙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문대 학생회가 전혀 블랙보드를 활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문대 블랙보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를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서 조금 더 블랙보드가 필요하면 두어 개 더 구입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에 인문대 학생의 홍보 게시판을 만들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국가대표 선본 피성호 분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판은 학생들의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동시에 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알릴 권리가 너무 과해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시판들을 보면서 불쾌감이 느껴질 정도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일단 읽기 싫은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문대 학우 외에 다른 단체의 게시물은 규제 방안을 두어 규제를 할 생각이고요. 인문대 학우분들의 인문대 학우분들의 게시물 같은 경우는 규제를 두지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수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여 보기 좋은 게시판으로 학생들의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비를 층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층부터 올라가자면은 1층은 가해 콘센트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률이 항상 100%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과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 보존을 할 생각이고, 2층은 네모난 테이블에, 이문대 학우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모난 테이블에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콘센트를 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쪽 교수님 연구실 마련 쪽부터 쭉 이어져 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콘센트로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동그란 네 개의 동그란 책상이 있고 네모난 책상이 네 개가 있습니다. 동그란 책상에는 콘센트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동그란 책상에도 콘센트를 두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3층과 4층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더욱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저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오랜선 본 주연호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인문대 간행물 발간 및 배부 모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인문대 학생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활동을 보였는지에 대해 학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운 학생회가 일반 학우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창구로서의 하나로 이 공약을 내세웠고요. 예,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년 한 학기 동안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에 드는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회계 보고, 그리고 제가 공약을 내세웠던 것에 어떠한 만큼, 얼마만큼의 공약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과 단위로 홍보를 해야 될 그 활동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계획된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게재를 해서 한 학기 한 번 발행물을 발간해서 인문대 학우들이 지금 인문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과는 무엇을 하며 어떤 과는 무엇을 할 계획이구나 라는 걸 모든 인문대 학우들이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간행물 발간 모양에 대해서 주기를 한 학기라고 하셨는데, 한 학기 한 번 발간한 간행물로는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주기가 어렵고 실효성이 약간 떨어질 듯한데, 이 주기에 대한 생각, 어떤 소견을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부정입니다. 이번 한 학기로 저희가 그 기간을 잡은 이유는 저희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인 그 활동 보고, 정기적인 회계 보고를 한 학기에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약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문대 학우들이 지금 인문대 학생회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 회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대 학과회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기록문을 제가 기록국장을 둬서 회의가 있을 시 정기적으로 활동 보고 회의 기록문을 보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회계보고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한 학기에 공약 이행 과정, 어느 정도까지 공약이 이행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한 학기의 그 결과물을 학우들께 보여드리고자 한 학기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국가대표 선본 피소호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깨끗한 자치공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자치공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단 인문대 학생회실과 지하 학생 자치공간으로 나눠집니다. 지하 학생 자치공간 같은 경우에는 다 부식되어 버리는 액자나 철제락, 완전 옛날 철제락커, 그리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이것을 못 치운 게 아니고 안 치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개강 후 2주에서 한 달 동안의 통보 기간을 두고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철거할 예정이며,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쓸 용도로 둘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인문대 학생회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생들이 앉아있을 공간이 소파와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유리로 되어 있고 의자도 불편해서 앉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방 같은 곳에 있는 커다란 테이블이 좋을 것 같고 청소 같은 것도 제가 추천인 설명을 받는데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여쭤봤는데 키보드가 더럽다는 의견이 한 다섯 분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부 질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하자치 공간을 정리를 하고 필요가 없는 자재들을 정리를 하면은 많은 공간이 남는데 그 남는 지하의 공간들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꼭 뭔가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많이 남더라도 꼭 뭔가를 두지 않고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린선본 주현우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흡연구역 설정에 관한 캠페인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현우입니다. 인문대 학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지하자치 공간, 학과 과방들이 모여있는 지하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바로 출구 앞에 담배를 필 수 있게끔 그 흡연이 가능한 그 휴지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면 인문대의 그 PC실로 들어가는 구름다리 입구 바로 앞에 또 똑같은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담배를 피라고 지정을 해둔 건데 문제는 이제 지정된 위치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하는 학우들도 지나가는 비흡연자 학우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 비흡연자 학우들도 단순히 그냥 학교를 들어가는 길에 담배 연기를 맡게 되는 이런 서로가 안 좋은 상황, 서로가 눈살을 찌푸릴 만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너무나 그 학교 입구와 밀접해 있는 흡연 가능한 공간을 약간 흡연자들이 너무 부담스럽게까지 느끼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약간을 두어서 흡연자들도 크게 부담 없이 나가서 담배를 피우실 수 있게 그리고 비흡연자분들도 자기가 원치 않은 그런 간접 흡연을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캠페인에 대해서 좀 세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방학 계절 때야 학생회가 이제 이와 비슷한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흡연자분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인문대 학우들이 캠페인과 흡연 구역에 대한 설정에 대한 거기에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캠페인입니다. 법적 제재나 이런 거를 갈 수는 없을 테지만 캠페인이라는 것이 일단 학우들의 의식을 일깨우게 하는 것이 학생의 활동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제가 쓰레기통만 옮긴다고 해서 학우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필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생회가 나서서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여러분들의 의식을 좀 더 비흡연자와 흡연자 서로가 위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홍보를 한다면 조금씩 점차 문화로서 자리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국가대표 선분 피서분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체육 용품 대여와 상비한 구비 공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비약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수적인 상비약을 구매하여 인문대의 서랍 같은 곳에 넣어두고 번호를 쉽게 바꿀 수시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자물쇠를 설치해도 되죠. 그 후에 제가 제가 인문대 학생회실에 있을 때는 제가 꺼내주면 되지만 제가 거기에 항상 24시간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저나 다른 인문대 학생의 임원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바로바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약을 쓸 수 있게 약을 쓰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장부를 작성하여 어떤 약을 얼마나 썼는지 볼 수 있다면은 뭐 도난의 위험이나 혹은 뭐 다른 훼손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용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용품 또한 여러 가지로 축구공, 농구공, 캐치볼 글러브, 배드민턴 라켓 등을 구매해둘 생각입니다. 대신 빌려줄 때는 우리끼리의 어떤 계약서를 써서 뭐 훼손시나 분실시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을 생각입니다. 만약 제 사비라면은 그냥 드려도 상관이 없지만 인문대 학부분들이 내신 학생회비로 산 용품들을 잃어버렸다고 다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린선보원 주요 분님께서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인문대 대관 시스템에 관한 의견을 내세우셨는데 정확히 이 공약이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대입니다. 인문대 대관 시스템, 인문대 학부분들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 시스템이 단일 대관 시스템인데요. 그날 아침 9시부터 이제 인문대 학사 지원팀이 10대부터 이제 대관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지금 이 시스템이 가동된 지가 거의 1년 가까이가 돼서 많은 학우분들이 적응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모임, 특히나 공연을 하는 소모임하는 저희 인문대 같은 경우에는 공연 연습 날짜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잡아야 하는데 그날그날 당일 대관 시스템을 계속 고수하면 그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는 학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스템에 적응한 학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우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우들의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떠한 학우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아 이것을 학교 측에 전달하여 그 학우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도 올린선거 주도분님께 시작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인문대 극장과 문화공연 티켓 행사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입니다. 예, 인문대 극장, 예, 다들 아시겠지만은, 인문대 학부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인문대는 한 달에 한 번씩 409 강단 대관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409 강단 대관회의를 통해서 그 409 강단을 각 소모임 내지는 학과에서 필요한 경우, 예,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회의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한 학기에 두 번 정도로 인문대 학생의 차원으로서 대관을 해서, 예, 지금 조치원에서 개봉하지 않은 영화 내지는 철이 지났지만 학우들이 많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 설문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영화를 통해서 학우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두 달에 한 번 극장에서 인문대 극장을 만들어 409에서 영화 상연회를 개최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문화공연 티켓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문대 학생의 SNS가 있죠. 그 SNS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작은 이벤트, 퀴즈나 아니면 소정의 상품 같은 걸 건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서 학우들에게 작은 그 문화공연 티켓이라고 하면 이제 연극이나 아니면 여기서 대전 가깝죠 한반 야구장 티켓이나 이런 소정의 상품을 들여서 좀 더 학생의 활동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러한 이벤트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던 이유는 학생들이 하다 못해 티켓 뭐가 보고 싶어서라도 한 번쯤 더 SNS 학생의 활동을 더 지켜보게 되고 그렇다면 저희도 좀 더 활동 보고를 하기도 편하고 학우들에게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학우들도 저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공약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선보원 피승원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인문대 리그전 진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대 리그전은 꼭 어떤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하겠다는 구체적인 합의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기초적인 저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처음 개강을 한 후에 반드시 축구라면 축구, 농구라면 농구, 각과를 대표하는 혹은 각 팀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협의를 한 후에 2주 정도의 조정 개강을 갖고 기말고사 그리고 중간고사 2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10주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문대학 과가 8개 정도 됩니다. 7주를 진행해야 한 경기씩을 할 수 있는 건데 중간중간에 빠지는 날이 그러니까 휴식일을 두고 최소 7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많은 스포츠에 많은 과가 참여해서 모든 과가 경기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인체대를 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뭐 인문대 청백전을 통해서 뭐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질의 드리겠습니다. 리그전은 토너먼트와 달리 진행 시간이 길고 꾸준한 경기가 진행되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문대 학생의 측과 학우대, 각과 학생들 사이에서 시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에 관련해서 각과의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대부분의 인문대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자체 연습 경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시간을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학부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번 인문대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봉초의 흑지에서 축구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신신봉초나 풋살장을 대여해서 8대8 혹은 5대5, 6대6의 축구 경기를 대안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 농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장소 확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스포츠와 같은 경우에도 PC방을 자리를 잡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리그전을 진행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선 부원 주요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인문대원의 특성화된 강연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입니다. 인문대 특성화 강연, 인문대에 사실 취직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학우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고자 준비한 공약이고요. 예시를 들자면 최근에 인문대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스토리텔링과 콘텐츠와 같은 어떤 학우들이 좀 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강연회를 준비를 한다면, 명사를 초청한다면 학우들이 강연회, 좀 더 질 높은 강연회를 들으면서 다음 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연회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현재 인문대과에서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는 과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저희 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 한 번씩 졸업생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수능 출제위원 출신 선생님도 계셨고 공연 기획자도 계셨고 그리고 기자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문창과에서는 PD수첩 작가, 현직 작가, MBC 작가분이신 정재용 선배님을 모시고 오늘도 강연회를 했습니다. 2시간간의 강연회를 하셨는데 갔다 와보니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창과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은희영 작가를 초빙해서 강연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강연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인문대 학부들이 잘 모를 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무차과에서 초빙하는 강연회를 진행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국문과에서 초청하는 졸업생 선배님
충분히 인문대 차원에서 불리면 많은 인문대 학우들이 좀 더 질 높은 강연회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학과 학생회장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 인문대 차원에서 강연회를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언론사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후보자간 질의응답 순서로 각 후보가 이제 5개씩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주영호 후보께서 피승원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영입니다. 네, 인문대 같은 경우에는 로비나 2층 로비, 특히 로비에서 많은 학우들이 팀플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 네, 피성원 후보님께서도 이번에 공약을 내걸으셨던 그 세미나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미나실이 굉장히 그 소모임 뭐라 해야 되나 팀플이나 이런 걸 하기에 굉장히 좀 쾌적한 환경인데 실제로 방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인문대 학우들이 좀 더 그 세미나의 시실을 쓰기 위해서 선점에 대해서 대관에 대해서 좀 과열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대관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미나실이 상당히 팀플하게 좋은 공간입니다. 저도 그렇게 좋은 공간에서 지금 생활정보가 학술정보원에 가면은 그런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거 자주 이용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미나실이 1층에 5개, 또 3층에 1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인문대 학생의 권한으로 대관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 1층의 세미나, 제가 지금 공약에서 내건 세미나실이 과열된 양상을 띈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아진다는 것은 학부들이 그런 의견을 더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학교에서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술지원팀에 강력하게 상의를 해서 더 많은 세미나실을 대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그 세미나실 지금 제가 알기로 대관이 인문대 학생의 주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학사지원팀에서 대관을 하는 건 일반 강의실이고 세미나실을 대관을 하는 주체는 인문대 학생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대 학생회장뿐만 아니라 학생회 임원들 전부 다가 그거를 찍어서 열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답변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인문대 학생회장이 열 수 있는 월 권한이 있는 세미나실은 1층에 있는 예. 세미나실을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사지원팀과 협의를 하여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그 세미나실에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교수님들이 회의하고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것을 밤 시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방법을 마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피성원 후보께서 주현호 후보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팀 맨 앞에 보시면은 소통, 문화, 복지에 대하여 올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소통, 문화, 복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인문대 학생들에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가장 중요하다고 왜 그런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주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소통, 문화, 복지라고 내건 이 세 개의 슬로건은 일단 소통,
저희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주최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모르시는 학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분들이 좀 더 학생회와 밀접하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자 제가 소통을 내걸고요. 문화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사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너무 이제 경쟁이 과열된 시대인 반면에 학우들이 점점 과거와 같은 학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어울려서 즐길 수 있고 서로가 웃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예, 인문대 학생의 차원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예, 문화를 내걸었고요. 복지의 경우에 어찌됐던 학생회장이 후보자라면 학생회장이 될 거라면 복지라는 것은 인문대 학우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추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아니고 아까 여쭤보고야 될 아까 알려주셨는데 인문대 학우들에게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했습니다. 뭐 사람은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 모든 사람들의 100%의 만족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의 만족을 드리고자 제가 선정한 부분이 이것이고 이것으로서 제가 학우들에게 최대한 학생회장으로서 학우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치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현호 후보께서 피성원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주현호입니다. 아까 그 깨끗한 깨끗한 자치 공간 말씀하셨을 때 지하의 그 캐비넷들 저도 이제 과가 많이 가서 아는데 굉장히 좀 낡고 부식된 캐비넷도 많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것을 싹 차고 치우려고 했었거든요. 리모델링 된 직후에. 근데 그것을 기증했었던 각과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나갔었거든요. 혹시 그 이번에 그렇게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만약에 또 다른 과 선배들 같은 과 심지어 특화과 선배님도 계실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기증한 그 캐비넷이 버려지는 건 못마땅하 하셔서 이제 반대를 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신다면 혹시 그때는 어떻게 하실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닌 지 긴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하지 못했었고요. 만약에 각 과에서 선배님들에게 애정이 있고 그게 귀중하다면은 뭐 그걸 덧칠해서 쓴다면은 전혀 이상이 없이 잘쓸수 있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각 과에서 애정이 있다면은 그거를 그렇게 내버려 둔게 아니라 다시 리폼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보 기간을 2주에서 한 달 정도 두고 다시 가져갈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피성원 후보께서 주현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집에 보면은 연합대회 단과대 학생 대표자 회의에 예.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좋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학생회장이 된다면 정말 고려해 볼 만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학대회식으로 예. 진행을 하게 된다면 대표자가 그 과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예.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이 더 많은 과, 더 적은 과의 이견이 상충될 때는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끄러운 처리가 가능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주현입니다. 예, 단합대회를 만약에 개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각 과, 그리고 각 소모임, 각 합법 본인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서 이끌어 나가려고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겠죠.
그렇다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그것을 중간에서 잘 중재를 하고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학생의 역할이지, 분쟁이 났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두고 대처를 한다면 그것은 좀 융통성이 없는 대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주현호 후보께서 피승원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주현호입니다. 네, 저희 인문대에도 네, 경상대 유수현 선배님 추모제처럼 네, 선배님 추모제가 있으신 걸 알고 계십니다. 네, 유빈열 네, 선배 추모제가 있는데 이 매년 인문대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하고 있지만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유병진 열사 자학재단에서 심지어 인문대 학부들에게 자학금까지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인데 혹시 참여를 해보셨는지 참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참여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꼭 참여를 해봐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참여할 사람이 도대체 참여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유병진 열사 추모제, 저도 유병진 열사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우리 인문대 연구과 선배님이시고 인문대에서 당연히 추모제를 해서 보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번에 유병진 열사 추모제 를 했을 때 뭔가 좀 생활도서관에서도 또 다른 과에서도 많이 도움을 줬는데 저도 같은 방식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또 지금까지 했던 관례처럼 유병진 열사 추모제를 할 생각입니다. 네, 혹시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피승원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회가 좋은 학생이고 어떤 학생회가 나쁜 학생이고 좋은 학생회장을 만났을 때 학생들이 얻게 되는 건 무엇이고 나쁜 학생회장을 만났을 때 학생들이 겪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학생회라면 학우들이 인문대를 다니고 있는 학우들이 즐겁게, 재밌게 인문대를 다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긍심,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쁜 학생이라면 그에 반대되겠죠. 제가 왜 인문대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고 왜 인문대 수업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고 왜 내가 인문대 행사를 참여하는지 모르겠고 학우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지만 강제적으로 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게 되는 그런 학생이 된다면 그건 나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 학생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좋은 학생이라 만약에 좋은 학생을 만나는 학우들이 얻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더 큰 즐거움도 있을 거고요. 더 큰 울림도 있을 거고 더 큰 느낌도 있을 거고 자기가 이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해야 되니까 따라가는 그런 그 학생의 활동이 아니라 본인이 하면서 느끼고 아 이게 진짜 재밌고 해야 되고 할만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게 좋은 학생회를 만나는 학우들의 가장 큰 얻을 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인생은 한순간 한순간 소중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현호 후보께서 주현호 후보께서 피성호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주현호입니다. 예, 국가대표 학생회장 피성호 후보님 예, 공약지 제가 잘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학과 통폐합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하늘받고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진짜 지금 인문대 과 중에서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과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국제 스포츠 학부가 국제 스포츠 국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저번 정도까지는 사회체육학부였는데 국제 스포츠 학부로 바뀐데 이런 소리를 뜬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설마 진짜 바뀌겠어 했는데 어느 날 오면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한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변환등에 있어서는 저희도 일방적으로 하달만 받았지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올해 과기대 한 과 학생회는 작년에 그 소식을 미리 듣고 과 내에서 정책 확보를 미리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인문대 내에서는 그런 과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불상사를 교수님들과 학생 대표들을 통한 예를 들면 하나를 만들 회의를 만들어서 정례화를 시키고 학과 통폐합도 항상 뜬 소문으로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북한학과 학과장님의 조교를 1년째 하고 있는데 중국학부 지금 학장님 맡고 계신 중국학부 교수님이 북한학과 학생들도 중국어 배워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보실 때마다 권유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뭐가 언제 바뀌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생과 뜻을 모아서 운영진에게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학생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부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긴 하지만 그 교육정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하나를 받게 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학부들이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을 조사하고 서로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방법도 있고 대표자회의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현재 유효한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뭐 올해 작년에 학생회장이 내건 공약처럼 인장이 쏜다 이런 식으로 1대1로 만날 수도 있고 다대1로 만날 수도 있고 다대다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하여서 의견을 받고 저는 대신 목소리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학생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피승원님께서 주연호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우산 대여에 대해서 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우산 대여를 학교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장소에서 우산 대여를 많이 해주는데 사실 학부들이 고의로 훔쳐가지는 않겠지만 가져갔다가 훼손되거나 혹은 분실을 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산 분실 가능성 높은 것 같고요. 훼손 가능성 높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전화번호를 받고 이거는 너무 다 당연한 얘기이고요. 대여해줄 때 그것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정보 등은 네, 받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나가게 됐을 때 그 대여를 하게 됐을 때 정기적으로 수시로 그 인문대 학생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확인 작업을 계속 거치는 시스템을 갖출 생각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몇 번 우산이 누구에게 나갔다라고 하면 그것을 계속 인수인계해서 그 뒤에 남아있는 학부들이 정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우산 대여 사업이지 양심 우산 대여 사업이 아니라 사소한 말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는지를 알고 있자는 거지 뭐 달라 독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쫓아가서 달라고 하진 않겠죠. 예, 학우들이 정말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기본적인 확인은 한데 학부들이 돌려주실 거라 믿고 예 대여를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주영호 분께서 희성호 분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주영호입니다. 예, 희성호 후보님이나 저나 둘 다 인문학도인데 사실 인문대학에서 전공을 선택을 해서 나오면은 사실 그렇게 먹고 살 길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인문대 학생들이 경상대나 과기대 이중 전공으로 대부분 자신의 전공들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인문대 후보로서 이제 되신다면 어떠한 그 개개인의 그 학문적 전략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학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인문대 학생자로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소통의 이유고 가장 중요 학생회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인문대는 취업이 안 돼.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인문대는 뭐 회사에서 거듭도보지도 않을 거 말합니다. 그게 우리 개개인이 더 노력해야 할 이유이고 학생회장들이 더 의견을 개진하여 더 경쟁력 있고 우리가 내는 등록금에 걸맞는 질 높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항상 끊임없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것은 제가 그냥 같은 인문학도로서 같이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인문 1700 인문 학부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중 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해서 어떤 다른 살길을 찾아가는 그런 현실적인 타협안을 많은 학부들이 현재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인문학에 대해서 인문대학에 들어온 학생들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자면 좀 더 우리가 학생회장 후보자들로서 학부들에게 어떤 앞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약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이, 인문대 학부들이 좀 더 앞으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좋은 강연 이런 것들을 개최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약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강연은 일회성과 같습니다. 학생회장은 호랑이도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대표자는 죽어서 정책을 남깁니다.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사실 욕도 많이 먹는데 뭐 버스 사업 개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남아서 후대에 계속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지적해 주셨던 학생 대표와 그리고 또 운영진의 교수님 혹은 운영진의 그런 지속적인 정례하는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해서 인문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북한학과는 중국과 상당히 밀접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는 것도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한다면은 우리 북한학과 학생들은 꼭 중국어를 이중전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더 학교에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계속 의견을 개진해야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또한 그게 학생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피성호 분께서 준호 분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도 주현호 후보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 예, 주현호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인문학부들이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빠져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인문대 전공을 다시 선택해서 직업을 찾아가는 학부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하지만 그 인문대 학생회장이라는 인문대에 가장 자부심을 가져야 할 학생회장의 자리라면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인문대 학우들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을 공부하는 내 전공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을 자신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전공 돈 1,000원, 2,000원 주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돈 굉장히 많이 주고 배웁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에 1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전공 수업 한 시간을 듣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전공 수업을 듣는 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학우들에게 알려주는 게 진정한 학생회장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회장이라면 그 부분에서 학우들이 진정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자 저를 예시로 드릴게요. 국어국문학과의 학문적 분석 공부나 내지는 문창과의 창작이나 이런 것을 복합시키면 스토리텔링이 나오고 이것을 좀 더 뭐 조물조물 만들면 그게 컨텐츠화 되는 것 이런 앞길을 제시를 하는 것 장기적으로 학우들에게 우리 전공이 절대 쓸모없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을 학우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학생회장이 채측을 학우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실까? 예. 뭐 이렇게 같이 융합하면 좀 더 좋은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국어국문학과 미디어 문제 창작과의 통합 얘기는 뜬소문일 수도 있지만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의 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 되어야 하고 인문대의 정책은 1700 인문대 학우가 원하는 것이 인문대의 정책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대다수의 미디어 문제 창작과 학생과 국어국문학과 학생이 원한다면 학생회장으로서 두 학과의 통폐합을 추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없습니다. 국문과는 국문과의 특성이 있는 거고 문창과는 문창과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북한학과시 그렇죠. 북한학과가 그 똑같은 예시를 제가 피소노분님께 드렸을 때 북한학과 중문학과가 합쳐진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제가 국문과가 아니라 내 국문과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길일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후보자간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서면 질의 시간입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이를 다 나눠준 뒤에 질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2개, 각 후보마다 질문 3개씩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곳이 학생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치 활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후보님들의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먼저 주현호 후보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현호입니다. 일단은 학생회는 학생 자치기구가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뒤에서 그걸 북돋아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반하는 언제나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고 겹쳐지는 상황이 되면 누군가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 그것조차도 잘 중재를 해야 되는 역할이 예, 학생회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뭐가 또 있어? 그러면. 자치 활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후보님들의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예, 자치 활동의 옳고 그름이라면 사실 그 자치 활동을 하는 자치 기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본인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밴드군데 갑자기 통기타를 친다고 해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그 방식이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것이 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피성호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기구라는 것이 학생회를 포함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학생회에 있어서는 각과 학생회가 모든 과 인원을 다 감싸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장려하고 또 학업에 있어서도 뭐 교수님들과 학과장님을 자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그리고 학부들의 의견을 개진해봐라 이렇게 적극 장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자꾸 겉도는 뭐 예를 들면 신입생이 100명인데 10명 정도만 감싸고 매일 같이 놀고 그런다면 그걸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된다면 결국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이 안 10명만 소통을 하고 나머지 90명의 의견이 묵살된다면은 그건 절대 모든 학생 가치 활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서 소모임이나 혹은 다른 많은 운영을 하는 모임들을 보자면은 매일 공간을 차지하고 뭐 그 본질에 맞지 않게 다른 행동을 한다면은 그거는 올바른 소모임 활동이나 자치 활동이 아닙니다. 꼭 하지만 그 반대로 자기들이 모여 있는 취지에 맞게 더 열심히 한다면은 그것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것이 학생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공동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께 있어서 작년 인문대 학생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 인문대 학생회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먼저 국가대표 비승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인문대 학생회장 후보인 장경의 학생회장은 저랑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지만 제가 장경의 학생회장을 보고 장경의 학생회장을 보고 출마를 선언하게 된 결심이 있었습니다. 올해 인문대 각 과장 중에 각 학생회장 중에 인문대의 집행부랑 친한 그런 학생회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각과 학생회와 인문대 학생회가 잘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열정적인 반증이 될 수 있고 그것은 학우들의 의견이 개진되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아까 주요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에 떡을 나눠주고 있는데 학생회장의 얼굴을 몰랐다. 그것 또한 소통의 학과 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간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 개개인과의 1대1의 학생들, 학우분들과의 소통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오민선본 주현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 인문대 학생회장, 공부학번 장병회하고 제 바로 밑에 학번 후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고요. 그 친구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발이 넓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우들과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사실 아는 사람만 알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방금 또 이제 피스모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작 1700 학우들이 모릅니다. 그녀가 누군지. 저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학생회장이 결국에는 학생의 얼굴이 될 그리고 얼굴이 돼야 될 사람인데 너무 천칠을 사부들과의 세세한 소통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공약이 인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대학 4년간의 즐거운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공약으로 이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주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얘기했지만은 가견의트로서 인문대 학부들이 좀 더 미래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려고 준비한 공약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조로 불었던 타이틀은 소통과 문화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인문대학 그리고 이 고려대학교 세종대부터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학번인데 지금 이 자리에 출발을 하게 된 건 제가 여지껏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즐거움 그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느꼈던 울림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개별적인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자면 정말 어릴 때 2008년에 저 새내기 시절에 중문과 선배, 국가학과 선배, 미디어문의 작가 선배 할 것 없이 앞에서 잔디밭 앞에서 술잔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오후 한두 시에 만났다가 밤 11시, 12시에 헤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는 제가 위기암으로 좀 아팠는데 저희 집까지 신한리에서 저희 집이 거의 신산리 가까이 있는 서창리 끝머리인데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죽을 끓여주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학우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진행에 앞서 지금 혹시 기숙사 사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희가 오늘 공청회가 12시 넘어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측과 이제 연락을 해서 12시 반까지 이제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맡아서 혹시 기숙사생 혹시 있으시면은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 조승환 의원은 아무에게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피승원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간 보건소에도 보건비를 내면 전문 보건사의 처방하에 약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등록금에 포함된 보건비와 인문대 학생의 비를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전문 보건사의 부재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라고 말씀해주신 것을 보아서 회의를 본인이 직접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보건비는 따로 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내왔거든요. 지금까지 혹여나 저도 사실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가 닫는 시간이 5시 전에는 약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아주 아파 보이는 환자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주 아파 보이는 환자가 아니면 보건소로 가라고 권유를 할 생각입니다. 굳이 학생들이 내는 학생의 비를 그런 식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좀 동의하고요. 약물 오남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편의점에서 파는 기본적인 상비약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의 약사의 처방 없이 우리가 구해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박붕대 같은 경우, 찜질팩 혹은 소화제, 진통제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이 딱 요거 정도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주현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일 중 하나는 전 학생의 공약 및 정책의 이행과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통을 중시하는 것에 비해 전 학생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계신지 혹시 고치거나 이행하고 싶은 정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전 학생이란 사람은 지금 현직 학생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단 예의 시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문대 블랙보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기로 했고요. 근데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화보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을 사전에 주사해서 그 지점에 블랙보드를 활용해 학생의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홍보하고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피승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 후보님께 물어보신 것과 같이
그렇다면 P 후보님은 어떤 학생회가 좋은 학생회고 무엇이 그렇지 못한 학생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좋은 학생회라면 학생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이며 나쁜 학생회라면 학생들이 가지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학생회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의견 개진을 통해 만들어내는 학생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계속 진행되는 그런 정책들이 인문대의 경쟁력 강화와 모든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은 예를 들면 생활환경, 복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게 좋은 학생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대 운영위원회를 교수님과 학생 대표로 확대시켜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학생들이 자기 교육에 대한 발언권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외국에서 학교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있던 지방에 학생회가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곧장 학장실이나 총장실로 달려가서 뭐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바로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아직 그런 풍습이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물론 운영진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운영진에게 쌍방향적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학생회가 좋은 학생회고 학생들이 없는 것은 뭐 강연회나 이런 거 일회성으로 동기부여를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궁극적인 교육 정책의 변화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면은 인문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학교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더 경쟁력이 있는 학교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뒤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은 학생회를 만났을 때의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그 반대부가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좋지 않은 학생회를 만났을 때 겪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주현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기대에서 우선대여 시스템이 있었는데 유지 및 관리 현실 불가능으로 이미 없어진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학우들의 양심만을 묻는다는 것은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신지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준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은 과기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양대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없어졌습니다. 관리하기 힘들어서. 하지만 양심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약을 내세운 만큼 저는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인문의 학우들을 믿을 겁니다. 그리고 혹여 우산이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산이 다시 필요하게 된다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게 학생회비로 나갈 것 같으면 그게 학우들 아까운 돈이 나갈 것 같으면 근데 학우들이 필요하다면 학교랑 얘기해서 돈 더 받아내서 해줘. 제가 잃어버린 우산 인문대 학우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 인문대 학우를 위해서 그냥 하나 기증 하나 드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학우들을 위해서 학교에게 얘기해서 돈 더 받아내면 됩니다. 돈 더 받아내서 학우들에게 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피성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인문대 게시판에 타 단과대의 게시물을 제한할 것이라는 말과 타 단과대와의 소통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외에 자유롭게 타 대학과 교류를 나누는 것이 힘든 현실에서 그나마 게시판이 그 수단인데 게시판 사용을 제한하면 타 단과대와의 소통은 오직 학생의 핵심 간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타 단과대와의 교류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단과대와의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핵심 간부들이 협의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기대 인문대를 체육대회를 진행해도 좋은 것이고, 예를 또는 대동제가 5월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해운대가 4월에 하는데 4월은 너무 춥습니다. 5월에 대동주가 있는 주간에 월요일은 과기대 축제, 화요일은 경상대 축제, 수요일은 해운대, 그리고 목금 이렇게는 대동제 축제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화구들이 일주일 동안 편하게 놀 수 있습니다. 따로 게시판을 이용하여서 제가 게시판을 아예 못 쓰게 하겠다 이런 말도 사실 안 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거 보여주고 언제까지 언제 수거일을 적어놓겠습니다 하면은 뭐 까다롭지 않게 허가를 해드릴 겁니다. 그게 어떻게 타 단과대 교류를 막는 게 될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타 단과대 교류도 저는 공약으로 드린 바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서면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서가 다 끝났으므로 오늘 합동 본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